네, 이수연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희망으로 물든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제목을 붙인 건 반도체가 희망을 조금 가졌기 때문인데 삼성전자 컨콜 이후에 반도체 소보장이 반등하면서 코스닥이 오늘 정말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 잠시 뒤에 다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론 테마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지수 먼저 체크하시죠. 자, 낙폭을 줄이는가 싶더니 지금 다시 조금 키웁니다. 1%대의 하락권으로 현재 코스피가 들어갔고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시죠. 네, 코스닥은 플러스권 전환한 이후에 안정적인 흐름이 오후장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0.6%대의 강세 흐름이고요. 74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일단 열어볼게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석을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이거 하나로 그냥 삼성전자 컨콜은 종결하는 걸로 내용을 준비해봤고요. 먼저 파운드리 시설 투자 규모 축소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파운드리 지금 돈도 안 되고 공장 가동도 다 중단한 상태인데 차라리 여기 들어가는 돈을 HBM과 DDR5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에 쏟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후공정 쪽에 투자 더 집중할 거다. HBM 쪽으로 시장 점유율도 올리고 수율도 잡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좀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HBM4는 내년 하반기 양산 예정이고요. 하이엔드 제품의 비중을 확대하겠다. DDR4, LPDDR4 다 축소하고 1B 나노 전환 가속화하겠다.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거 다 이제 제치고 하이엔드 제품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것이고 지금 HBM 수율 안 잡히고 있는 게 1A 공정에서 좀 나온 것이라서 1B 공정으로 빠르게 좀 바꿀 예정으로 보이고요. 뭐 27년도 가서는 1D 공정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습니다. HBM3 이 주요 고객사 4분기 중 확대 판매 가능. 여기서 나온 주요 고객사는 바로 엔비디아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퀄 통과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분봉상 슈팅이 나왔고요. 반도체 소보장단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HBM3 이 매출 비중 5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함께 또 언급을 하면서 HBM3 이 납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 미치기도 했는데 사실 HBM3E 이제 12단으로 가면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사실상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좀 뺏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독주가 어느 정도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가장 많을 것이지만 삼성과 마이크론이 납품을 시작하면서 슬슬 점유율을 높여가고 HBM의 제품에 대한 가격까지 같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HBM3E 12단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하이닉스는 HBM3E 12단 올해 말부터 양산한다고 했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아직 퀄테스트 통과 못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HBM 파운드리 자사 아닌 경쟁사에 맡길 수 있다. 파운드리 제일 잘하는 기업 어디죠? 바로 TSMC죠. 턴키 솔루션을 처음엔 삼성전자가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생산해서 패키징해서 다 갖다 줄게 한 번에. 그런데 지금 수율도 못 잡히죠. 파운드리도 TSMC에 밀리죠 하니까 삼성전자가 버릴 카드는 버리고 과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하겠다고 선포한 것과 다름없죠. 그와 동시에 파운드리는 역시 TSMC다 하고 TSMC 1위 굳히기 발언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체크해보실 부분은 11월 1일 삼성전자 창립 55주년 기념식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내일이네요. 삼전 DS 부문 직원들이 지금 좀 울상이라고 해요. SK 하이닉스 저렇게 잘 나가는데 지금 저거 따라잡으려면 우리 3년 걸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재용 회장이 어떤 발언, 어떤 멘트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반도체단의 투자 심리가 바뀔 수도 있겠죠. 내일 꼭 이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 있었던 종목들 한번 체크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일단 회사 분할 결정 철회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컨센서스 420억대였는데 522억 원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 상승세 좋았고요. 에이징랜드가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부터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10%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 장대 양봉 그렸는데 TSMC의 가치사슬 파트너예요. 그리고 올해 8월에 그 대만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TSMC와의 협력 강화 기대감을 더 높였고요. 또 이거는 슈퍼컴퓨터용 가속기 칩 개발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TSMC 관련으로 엮이면서 에이징랜드가 오늘 다시 한번 급부상했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가 선별적인 선택을 했다 했잖아요.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건 내가 하되 파운드리는 이제 TSMC 경쟁사에 맡길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컨콜에서 했기 때문에 TSMC와 연관된 에이징랜드 유일하게 국내에서 TSMC 수혜주로 좀 거론되고 있어서 오늘 주가 많이 튀었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오늘 10% 넘게 급락을 했는데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할 것이다. 근데 유상증자 왜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걸 텐데 첫 번째 이유는 공장 증설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M&A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설들이 좀 오늘 돌았습니다.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조정은 투자 기회라고 한국투자증권 쪽에서도 언급하기도 했고 유상증자 안 한다고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급락은 멈춰지지 않고 있죠. 현재 구간도 계속 좀 하락한 추세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시세 좋은 반도체 종목들 쫙 정리를 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안에서 TSMC처럼 이제 같이 엮여있는 종목들, 에이징랜드라든지 AD테크놀로지. AD테크놀로지도 2009년도에 TSMC와 한번 협력한 이력이 있어서 오늘 주가가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튀는 모습 보였고요. 장비단도 삼성전자의 컨콜과 함께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HBM 쪽으로 투자를 더 전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STI와 테크윙 그리고 삼성향 종목인 YC까지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CXL 안에서 엑시콘과 네오셈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반도체 시세 확인하시죠. 네, 반도체 관련주 오늘 미래산업이 상한가고요. AD테크놀로지 여전히 26%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단인데 리튬 종목에도 좀 포함이 되는 기업이고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오 엘리먼트 재료 부품단에서 12%의 강세고요. 에이징랜드, 뭐 STI, 엑시콘, 테크윙 앞서서 제가 적어드렸던 종목들 여전히 시세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연 반도체가 다시 봄날을 되찾을 수 있을지 내일까지 추가적인 흐름 지켜보죠. 마지막으로 드론 관련주 좀 보겠습니다. 이슈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어제 그 국방부에서 북한이 ICBM 발사대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에 쏠 것 같다. 발사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이에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신형 ICBM일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또 12시쯤에는 ICBM 발사는 적 대응 의지고 우리 절대 핵 무력 강화 안 바꿀 거다 하고 북한 쪽에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정한 리스크 있죠.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 쪽으로 북한이 파병군을 보냈는데 뭐 전멸했다 이런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 드론과 중소형 방사는 계속 좀 개인들의 작은 수급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드론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러파병 북한군 지금 전선 투입 개연성 있고 드론전에 대한 훈련이 북한군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해서 이제 드론주가 북한 파병군들의 어떤 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서 좀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주가 좀 집중을 받고 있고요. 오늘 상승한 종목 안에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컨택, AP 위성의 시세가 가장 강하고요. 드론주 안에서도 상승하는 종목, 상승을 반납한 종목, 그리고 최근에 올랐다가 떨어진 종목들이 있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만큼 변동 강하다는 거겠죠. 여기서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겠고 가는 종목부터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세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13% 가까운 강세고요. AP 위성, 세트랙 아이 계속 이 드론 관련주 안에서 10% 안팎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테마가 생각보다 꽤 오래갑니다. 코콤이나 베셀 같은 드론 종목들은 9월 초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10월 끝까지 두 달간의 그 랠리를 보였는데 두 종목은 오늘 떨어진 종목이고 켄코아나 AP처럼 최근에 좀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 변동성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